LG전자가 가전 구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형부터 대형 가전까지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다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구독 사업 진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설동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가전 구독 시대를 본격 열었습니다. 가전 구독은 제품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대신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 렌탈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바일 앱 LG 싱큐를 통해 새로 나온 맞춤형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앞서 얼음 정수기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구독 제품 가짓수가 더 늘었습니다. 6개에 불과하던 LG전자 렌탈 품목은 현재 대형 생활가전부터 소형 주방가전 등 23개로 사실상 전 제품이 해당됩니다. 매출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2018년 렌탈 사업 당시 3천 원이 채안 됐지만 구독 사업 전개 후 지난해엔 1조 2천억 원에 근접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구독 경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유통 구조입니다. 매월 현금의 유입이 되고 또 기업으로서는 매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독 경제를 했는 기업만 살아남고 안한 기업은 못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죠. 상황이 이렇자 또 다른 대표 가전업체 삼성전자도 구독 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가전 분야가 포함된 DX 부문에서 구독 사업 관련 인력 채용까지 나섰습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 포인트로는 보험금융 등 삼성그룹 계열사 혜택을 연계한 서비스 등이 거론됩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는 10월 가전 구독 사업을 본격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가전업계의 오랜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엔 구독 시장을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설동규입니다.